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칼럼을 쭉 읽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가끔 이렇게 글을 쓰는 장세한 교수죠. 아, 장덕진 교수. 예, 장덕진 교수가 사회학자지만 아주 예리하게 현재 한국의 문제,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 글을 썼네요. 이 글이 바로 세금을 둘러싼 그런 전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회학과에 계신 분이지만 아주 예정된 세금 정쟁.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를 마구 올려대면은 자산가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체제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을 둘러싸고. 예. 그 우리식을 강요하면은 조선시대 여러분들 나라를 떠날 수 없지만 지금이면 나라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죠. 이제 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부터 대선까지 한 3년 정도가 한국사회 세금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많은 그런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금 내는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세금을 여러분들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다 이야기. 지금 여러분 벌써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가 돼가지고 지금 7만에서 10만 정도 병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병력이 부족하게 되면 뭐 방법이 다른 게 있습니까? 예, 봉급을 제대로 주고 용병을 쓰든지, 예, 여성들을 뭡니까? 차출하든지, 아니면 지금 한참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60대나 70대인 노년들이 지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봉급을 받든지, 그게 또 다 뭐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예리하게 여러분들 적었네요. 3년 남은 다음 대선은 본격적으로 세금을 둘러싼 전쟁터가 될 것이고, 첫 번째는 인구 위기의 가장 냉정한 결과들은 돈과 힘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바로 세금과 안보다. 군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든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가든지 그런 그게 벌써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공병호 TV에서도 여성 징집에 대한 문제를 다룬 바가 있으니까 세금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인데 가장 빠른 고령화가 이런 추진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될 노년층들은 급속히 증가하고 그럼 뭐 무한정 젊은 세대들한테 세금을 떠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고민인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세출, 세금 지출을 효율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가 예, 3천 명 가까이 인력에 9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 겁니다. 9천억 쓰는지 9천억보다 더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규 예산이 9천억이니까 그냥 나라가 파토가 나가지고 지출 구조 조정을 강요당하지 않으면은 그냥 10명이 해야 될 걸 30명 뽑아서 하고 30명이 대를 뽑아 50명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뜯어도 뭡니까? 세금을 가지고 충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장덕진 교수 이야기는 이미 한국의 부자나 법인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전체 세입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30% 높고 그 기업들에게 가중한 여러분들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비중이 이렇지 조세에다 준조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그래서 한국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는 250% OECD 평균보다 250% 높고 소득세 세구체율은 49.5% 미국의 37%는 비교도 안 되고 OECD 세계 최고수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대기업과 부자는 적어도 세금이란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더 약탈하려고 하겠죠. 더 뺏어 하려고
왜? 세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한테 더 빼앗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는 37%에 달한다. 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약탈인 겁니다. 제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37%는 얼마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 면제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부자들한테 여러분들 왕창 여러분 때리고 그다음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이러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37%입니다. 그러나 이걸 올리겠다면 표회가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뭐죠? 세금을 더 뜯는 사 쪽으로 나가겠죠. 이런 팩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부자 감세라는 감정적 공격은 여전히 명의를 떨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과 부자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본인의 소득이 적을수록 이런 응답의 비용도 높아진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이 내는 사람을 비난하는 구도인식입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까지 떠들 거란 이야기죠. 마지막까지 악착까지 떠들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자기 봉급 올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한정 떠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누가 되든 세금 포퓰리즘을 대대적으로 들고 나올 것이고 진짜 세금 포퓰리즘은 대기업과 부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집중 과세 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일단 이런 방아쇠를 댕기게 되면 좌우익을 불문하고 뭡니까 세금을 부자들한테 더 뜯어가지고 나누는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효과 3차 효과는 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가라앉는 거죠. 생산활동이 점점 위축이 되는 겁니다.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인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만 관심을 갖고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완전히 가라앉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한 민주당이 같은 날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보자 모든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 대출 첫 아이 남인 무이자 전환 둘째 남은 5천만 원금 탕감 셋째 남은 1억 원 전액 탕감 들어가는 세금을 누가 낼 것인지는 아무 이야기 없는 겁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 이 재정준칙 국가가 빚을 얼마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재정준칙을 통과시키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이름 터키 튀르키예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이런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짜를 워낙 좋아하는 여러분들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장덕진 교수가 튀르키예는 여러분들 화폐를 하도 많이 발행하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뭐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국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의 노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후를 맞은 사람들에게는 화폐의 구매력이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될 수 있냐가 노후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200만을 받든 300만을 받든 간에 화폐 가치가 뭐지 완전히 똥값이 돼버리게 되면 그냥 가난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한국의 공적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무능력하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의 무능력함이라는 것은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전시가 발생하게 되면 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나라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나는 전혀 감이 없어요. 다들 도망간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가지고 그냥 세상이 꽉 차로 꽉 차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가 정보를 얼마나 졸로 봤으면은 위조 투표지 만드는 데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조차 이런 뻗대는 겁니다. 완전히 윤 대통령은 그냥 완전히 뭡니까 핫바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바보 천치로 여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면 4월 10일 날 확실히 위조 투표지 투입하겠다는 것 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가가지고 김용빈이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세금 왜 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인간들에게 밥을 왜 먹여줘야 되는지, 선관위가 제 기능을 합니까? 검사가 지금 제 기능을 합니까? 경찰이 제 기능을 합니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합니까? 용산 여러분들 대통령이 제대로 합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합니까? 국힘당이 제대로 합니까? 국힘당이 비대위원장 한동훈이가 제대로 합니까? 더블당이 제대로 합니까? 누가 제대로 일을 합니까? 민간인이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4년 동안 매달려 가지고 선거 좀 공정하게 해달라. 아니 선거 공정하게 하라고 이런 선관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너가 내 이야기 보고 니는 떠들어라. 응?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만 공병호가 이야기하는 이 경고가 너희들 새끼들하고 너희들이 쪽박을 차기 때문에 그 예고하는 거다 이야기야. 여기 공병호란 인간이 4년 동안 여러분들 날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당신들하고 죄를 저지르는 당신들하고 당신 자식들이 앞으로 처할 일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인간들아, 응? 이 돌대가리 인간들아, 너희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공기하고 물처럼 응? 나라가 와해가 되고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 야. 지금 선관위 부정선거하는 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다 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야. 네 새끼들이 어마어마히 고생을 안 하겠냐? 야.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노후에 이런 편안할까? 물론 돈이 있으니까 편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비난과 그 원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늘 장덕진 교수가 아주 좋은 세금과 관련해서 예정된 세금 전쟁인데 이제 이거를 선거 부정하고 결부시키게 되게 되면은 세금을 이제 약탈적으로 거두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2차 효과, 3차 효과가 예, 생산적 활동이 굉장히 줄어드는 쪽으로 나가겠죠. 자산가들이 탈출하고 그 이야기까지는 이제 장덕진 교수도 선거 문제는 언급 안 하려고 할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